윤석열 대통령이 사흘간의 부친상을 마치고 오늘 저녁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익숙한 그림처럼 느껴지지만 단독회담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고 전 세계 이목도 이제 캠프 데이비드로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머릿속에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죠. 홍현주 기자가 캠프 데이비드의 일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부친의 장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공군 1호기에 오릅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미국 워싱턴에 도착하는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바이든 대통령의 영접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미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와 오찬이 이어지고 한일 양자회담과 한미일 공동 기자회견 순서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 기술,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특히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이란 이름의 문건이 각각 채택됩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경제 규범과 첨단 기술,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테마별 한미일 세 나라 간 협력 지침이 담길 예정입니다. 각국 정부가 바뀌더라도 협력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됩니다. 반도체 등의 공급망 위험에 3국이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연합훈련이나 한미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란 이름의 공동 성명으로 발표됩니다. These initiatives will take our trilateral relationship to new heights as we work together to deliver benefits. 다만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판 나토 추진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미일 협의체가 안보 동맹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